오늘 차리던 가위상 탈인의 깜짝 가위쇼. 공중에서 떡 자르기. 이야, 대단하십니다. 어두운 시장 속 유일하게 가장 먼저 불빛을 밝힌 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떡 다림들이 있는 방앗간입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일어나 부지런히 고소한 떡 냄새를 풍기는 떡 다림들. 뭐 하고 계셨어요? 보다시피 떡하고 있죠. 떡 포장을 위해 비닐을 끝도 없이 잘랐던 손영주 다림. 안대를 쓰고도 변함없는 속도로 비닐을 자르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었더랬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달인의 밤샘 작업은 여전한데요. 예전에 비해 좀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예, 힘드니까 힘들고 잠을 못 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추석을 맞아 송편을 가장 많이 만든다는 달인. 송편 빚는 솜씨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옛날에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는 말이 있던데요. 송편 예쁘게 만들면 딸 예쁜 딸 낳는다는데. 여자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야 뭐. 사진. 딸 사진요? 네. 기꺼이 딸의 사진을 공개한 달인. 어때요? 예쁘죠? 23. 23. 네. 대신가? 22. 아유, 앞으로는 따님한테 관심 좀 더 가져주세요. 보기만 해도 정성이 느껴지는 색색의 송편들. 추석을 맞아 생활의 달인에게 따끈따끈한 송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추석 송편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보름달처럼 한번 가정에 웃음이 활짝 피는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추석 차례상 우열은 대추, 밤, 배, 곶감, 사과 순으로 올라가는데요. 풍요를 이룬 과일은 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추석 때마다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쁜 배 포장의 이정선 달인. LTE보다 더 빠른 달인의 손놀림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속지와 그물망을 동시에 척척. 눈 깜짝할 사이에 쏙쏙. 달인 쫓아가다가 가릉이 찢어지겠어 진짜. 아유. 과일의 품격을 높여주는 달인의 포장 솜씨. 마지막 이제 선물용 나갈 거요. 마지막 포장 작업이에요. 명절엔 주로 남자들이 도맡아는 밤깎기. 하지만 밤깎기의 진짜 달인은 김기자씨입니다. 굵기에 맞춰 끊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밤깎기에 집중하는 달인. 75년도서부터 깠으면 1975년이요. 예. 평범한 밤깎기는 카라. 뒤로 돌려도 깎고 눈을 가리고도 깎고 바구니까지 머리 이고 밤깎기에 도전하는 달인. 까다 죽을 사람들이요. 그리고 차례상에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정성들인 음식을 담을 지액인데요. 목기 제작의 달인을 만나러 전북 남원으로 떠난 제작진. 작업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반겨준 건 바로 제기와 박만수, 박만호 달인이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억나세요? 순식간에 통나무를 제기로 등갑시키는 이 현란한 솜씨. 꼼꼼하고 정교한 손길로 하나의 작품 같은 제기를 선보였는데요. 나무 토막을 깎아 콜라병으로 단숨에 뚝딱 만들어내서 탄성을 자아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8년 만에 찾아뵙는데. 그러게요. 그냥 그렇게 오래된지도 몰랐는데. 반가운 마음에 뭔가를 꺼내 보여주는 달인.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뭔지요? 처음 이거 촬영 오셨을 때 이거 가지고 그 달인 찍었었거든요. 아직 갖고 계세요? 네, 이건 처음 작품이라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요. 8년간의 인연으로 간직해온 이 작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 보나요? 예. 달인이 만든 것은 500원짜리 동전과 크기가 비슷한 그릇. 이 그릇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그릇 속의 그릇입니다. 꺼내도 꺼내도 계속 나오는 그릇들. 제작진에게 특별한 선물도 잊지 않는 달인.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한 생활의 달인만을 위해 만든 제기. 달인의 손길이 지나가는 순간 점점 촛대 모양으로 변신. 동생 달인이 목기를 깎아서 형이 이어받아 오칠만 하면 끝. 달인 형제의 미세하고 정교한 손놀림은 8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합니다. 생활에 다니는 시청자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한가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기체기와 함께 유기체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경력 37년 유기의 마술사 김동철 달인입니다. 못 쓰는 꽹과리도 그의 성